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 회사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왜 뱅가드 회사를 이렇게 추천하는지를 제가 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이렇게 뱅가드 회사에 하면은 괜찮더라. 예, 뱅가드 펀드가 괜찮더라 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는데요. 이제 뭐 근데 왜 뱅가드 회사를 추천하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뱅가드를 하는지는 모르고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뱅가드는요,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러 가지 펀드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왜 추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애용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 회사 이제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통성이라고 하면요, 이제 뱅가드를 설립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군요. 이제 존 C 보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현재 이제 86살, 이제 미국 나이로 이제 88세 되셨고 아직 살아계세요. 아직 살아계시고 이분이 이제 뭐 투자 전문가, 예, 이제 인베스터 그쪽이신데, 이분이 이제 뱅가드 회사의 이제 설립자가 되십니다. 이제 뱅가드 회사들을 만들었고, 또 이분이 뱅가드 회사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뭘 만들었냐,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인덱스 펀드를 이제 만든,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혹은 인덱스 펀드의 이제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펀드, 이제 액티브 펀드를 봤을 때요, 이제 그 펀드 매니저의 재량과 경험과 뭐 실력과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주식들을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남겼는데요. 이제 이 보글 할아버지께서 이제 뭐 그런 거다 신경 쓰지 말고 기존에 만들어지는 그 지수표 대로 그냥 그대로만 따라서 펀드를 만들자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박을 쳐버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덱스 펀드와 이제 액티브 펀드에 관해서도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든 펀드가 이제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고,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상품화돼서 팔기 시작한 것이 이제 뱅가드고요.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뱅가드의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뮤추얼 펀드나 인덱스 펀드에 관해서는 그 역사와 그 정통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통성에 있어서 이제 뱅가드에 이제 또 표가 몰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통성과 그 역사에 따라서 연결이 되겠네요. 그만큼 이제 이쪽에 이래서 정통성이 있다 보니 이그 규모와 예, 크기 역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뮤추얼 펀드죠. 예,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펀드, 그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 이제 각자 뭐 예를 들어서 ABC 펀드가 있을 때 예, 뭐 100만 달러가 들어가 있고, 뭐또 1, 2, 3 펀드에는 뭐몇 500만 달러가 들어가 있고 했을 때그 회사에서 운영되는 뮤추얼 펀드 금액을 다 합해봤을 때 이제 총그 운용 자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뮤추얼 펀드의 운용 자산으로 봤을 때, 예, 뱅가드가 1등이고요. 예, 여기는 뮤추얼 펀드는 당연히 이제 인덱스 펀드랑 이제 액티브 펀드가 다 같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아니면 본드 펀드랑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핫한 아이템이죠. ETF, Exchange Traded Fund라고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TF의 경우에는 이제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1등이고요. 뱅가드 경우는 조금 늦게 뛰어들었는데 역시 이제 2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뱅가드가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펀드 운용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크기에 있어서 이제 1등이고요. 예, 물론 이제 무조건 크기가 크고 회사 몸집만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규모랑 크기가 있으면은 제공되는 서비스나 뭐 품질이나 펀드 제품 가짓수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인프라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그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와 크기에 있어서 1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뱅가드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아마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비용. 그 펀드 운용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특이한 운영 구조상 이 비용과 금액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비용과 금액이 낮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낮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면 이제 그 펀드 회사로 들어가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그 주머니로 돌아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돌아오는 금액이 많아지고요. 따라서 이제 수익률 자체도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높다는 그런 이제 평균적으로 높다는 그런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뱅가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덱스 펀드를 만드신 분이 존 C. 보글이고 이분이 이제 뱅가드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고 그만큼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금액의 펀드 그 몸집이랑 규모가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펀드 운용 회사고요. 그리고 또한 또 단순히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이제 제공되는 펀드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회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낮고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뱅가드가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또 어떤 펀드가 있는지 아니면 뱅가드 웹사이트를 어떻게 또 영문 사이트인데 또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